경남뱅크, January 11th. Hello, this is Captain Zhang, and today I'm gonna solve someone's problem and some companies. I'd like to record all the old digital things into YouTube. 다음에 일 January 11th, 다음에 1435. 그 다음에 1월 12일 날 갑자기 RBS 뱅크 계좌가 얘들이 RBS 뱅크냐 경남은행 뱅크냐 알려달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요거를 네, 그렇죠. 그죠? 여기에 12일. 12일 January 12th. 11시 23분 네. 메일이 오고 1123. 됐어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회신으로 뭔 소리냐 아까 이거는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1월 12일 PM 4시 57분에 우리는 RBS가 없고 왜 이게 나 왜 잠깐만요. 저기 내용이 뭐라고요? 여기 내용이. 경남은행 정보 아니 누가 누구한테 주는? 우리가 아니고 예, 저쪽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 SM2 이 회사는 이름이 뭐라고요? 켈리 알콤. 켈리 예. 켈리 인 근데 지금 알콤. 통화를 이제 하니까 어차피 켈리하고 집 다이렉트로 통화를 하니까 그러니까요. 예. 좋고 이제 거기서 회신이 온게 RBS 뱅크냐 경남이냐면서 그게 왔단 말이야 전부 봐야 돼. 네. 예, 그래서 A2S. 그럼 네네 여기서 뭐라고 했다고요? 여기서 뭐라고? 이거 내용을 보세요 그러면 예, 이 내용 잠깐만. 그거는 뭐 We need our best bank address. 경남 뱅크 어드레스. 아, 정말 영어 너무 못한다. 여기 은행 계좌 넘버를 알려달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뱅크 어카운트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고 어드레스를 묻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주소를 그죠? 에, 에. 일반적으로 그러고 왜 주소를 왜 나오지? 우리도 그랬거든요. 그 영어를 못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게 뱅크 어카운트를 나라 물어보고 싶었던 건데, 이 사람은 어드레스를 물어본 거예요. 그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내용이 네. 요거는 이제 제가 뭐라고 불러야 되죠? 예, 오케이. 자, 그다음 요거. 아, 일단 저, 그 예. 예, 제가 아, 뭐, 말을 저, 하면서 해야 예, 저 되니까 캡틴장 뭐 뭐, 부르셔도 되고요. 캡틴장님이 요거를 보시고 내용은 예. 우리가 영어가 의역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회신이 왜 어드레스를 알려달라고 하지? 어쨌든 뭐 예. RBS하고 이렇게 해서 예. 왔단 말이에요. 어드레스를 물어봤죠, 여기서. 예, 어드레스. 예,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를 우리가 회신으로 예. 그러니까 S에서 A로 예. 아까 말한 요 내용 요거는 이제 한번 봐보세요. 그걸 여기 적으시면 될것 예, 같아요. yeah, I made a payment through. 요 그대로 일단 옮겨놔야 되겠네요. 왜냐면 예, 요렇게 보냈다고 그러니까. 해야 되니까. obvious bank address. 우리는 제대로 대응한 거야. 그 했는데 중간에 이제 그 코리아 금마가 장날 또 쳤고 그래.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메일을 모르지, 모르잖아요. 그래. 그래,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얘는 왜 그거를 한 번도 우리도 모르니까 당연히 알 당연히, 수가 없고 우리는 이런 일. 최종적으로 왜돈안 보냈냐 했을 때 네가 준 파일을 보고 우리는 korea.com이 있길래 그 알았고 말에 장난치는 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몰랐지. 그거라도 알았으면 지금 그걸 알아야 돼. 너가 돈을 아 이거 하고 갈게요. 그거도 이렇게 해줘야지. 우리가 돈안 받았다 하니까 그때서야 너가 이쪽으로 보내라 하지 않았냐 메일을 보고 알았다. 우리가 보낸 적도 없는 korea.com이 왜 발생이니? 예, 그리고요. 예. 그다음 거. 그러니까 얘가 그 다음 메일이 회신이 온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이게 발신은 날짜 적어야 되겠다, 그죠? 요거는 이거는 우리가 발신. 그 다음에 이러니까 얘가 회신이 왔단 말이에요. 켈리가 네. 회신이 1월 13일. 네. 10시 9분에 그죠? 네. 한번 봐보세요. 이 경남 경남 뱅크 정보. 네. 인포메이션 has been forwarded into our finance department. Remittance will be next week. 요거에 자, 대한 회신이 송금은 지금 예. 경남 뱅크 인포메이션이 지금 forwarded. 결제한다. 예, 됐는데 예. remittance will be next. 송금은 다음 주. 예, 그렇게 했잖아요. 이게 우리가 최종 메일이었거든요. 예. 이 내용이 그거에 경남으로 자기네들이 송금하겠다는 거 있잖아요. 다음 주에. 네. 그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회신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10 발신 1월 13일 날 12시 57분에 AM 그래 경남은행으로 그래 넣어라 최종적으로 경남은행으로 지급해달라 그래 이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이게 최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기다리는 거지. 예. 다음 주에 넣는다 하고 그래 그러면 경남은행으로 다음 넣는다 했으니까 그랬는데 얘들이 돈이 안 들어왔어. 우리가 언제 메일을 보냈냐면 발신일이 메일이 한 게 어디갔네. 이게 지금 1월 13일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경남은행으로 이게 이게 최종 메일이에요. 우리는 이제 걔가 최종 메일. 그러니까 요거는 얘가 1월 13일 예, 10시 9분. 네. 걔 그 ASC. 예, 포워드 됐다고 얘기했고요. 예, 전송됐단 말이거든요. 포워드. 파이낸스 디파트먼트 경남뱅크 메일. 네, 그 언급을 했잖아요. 예. 13일 날. 네.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그래 경남은행으로 보내가 최종 메일이에요. 그죠? 예, 그렇죠. 네, 12시 57분에. 예. 그리고 돈이 안 들어와서 우리가 월요일 날 1월 23일 날 제가 18일부터 자리에 없었어요. 예, 어디 가서 18일부터 네. 20일까지. 아, 출장 가신 분 출장은 아니고 사장님이 예. 휴가를 줘 가지고 아, 중간에 또 이게 예. 제가 중국 갔었는데 뭐 그래 돼 가지고 예. 1월 23일 날 어쨌든 발신을 보냈어 우리가. 네. 넣는다고 돈이 안 들어왔었는데 20일까지 은행에 기다렸다가 네. 은행 구좌를 보니까 안 들어왔어. 네. 그래갖고 이제 23일 날 다시 네. 돈 안 들어왔다 어떻게 된 거냐. 네. 그때만은 이 새끼가 느닷없이 보냈다고 이렇게 오는 거야. 그래서 네. 이 관련 수를 보는. 그때서야 우리가 아 이거 아. 이전하는 걸 알았던 거야. 지금 이제 내용은 지금 다 완전히 다 이해됐고요. 숙지됐고 여기 전화 통화 상에서. 이제 그 날짜랑 메일 우리가 이런 언급을 했다라는 거를 그거를 이제 지금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메모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 왜? 처음에 허가서 그게 잘못됐다는 것도 확실히 적어주고. 예. 뭐 어찌됐든 간에. 허가서. 예. 그다음에 잘못된 거를 내가 데이터 시크릿 했을 때 오늘 경남은행 정보를 줬지. IBS는 이렇게 해킹 이렇게 있었다는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오른쪽에 경남은행 얘기했지 않냐. 그러면서 김과장 얘기하는 언급 쭉. 그리고 인보이스에도 분명히. 정본도 있고 그리고 네. CEO도 미스터 허란 걸 알면서 그걸 보고 했고 그게 됐든 어쨌든 13일날 최종적으로 중간에 RBS가 왔다 갔다 하든 어쨌든 13일날 최종적으로 너들 그때 경남은행으로 준다 해서 우리는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었지 따로 그걸 확인하려고 할 재수가 없잖아요. 인보이스 좀 주세요. 네. 인보이스 넘버도 제가 여기 적었는데 이거거든요. 인보이스 넘버하고 예. 인보이스 양식을 제가 좀 봐야 되겠죠. 네, 요거예요. 네, 그 전화번호하고 다 있잖아요. 예. 인보이스 보면은 네, 여기 보면 우리 발신 나와 있네, 나와 있네. 인보이스에 난 employer 사인도 틀리잖아, 그 사인이 뭐 예. 섹스 넘버 실질적인 거는 모든 게 이 송장 위주로 하거든요. 아유 당연한 건데. 예. 알루미늄 컴퍼니. 알루미늄 컴퍼니. 네, 거기 맞는 회사 이건 켈리는 그렇죠. 아니지만 이때도 예. 이때도 켈리는 뭔지 모르겠네. 우리가 켈리랑 처음에 안 했는데. 최 놀랄리한 거. 경영자 성함이 여기 나와 언급하고. 여기 나와 있고. 근데 쟤들이 메일에 언급을 할 때 회사 메일은 안 했지만 사장님 개인 메 그 사장님 HH. 사장님 개인 메일이 HHH 네이버 4786 네이버를 써요. 네. 근데 여기 사장님한테 메일을 보낼 때는 미스터 허라고 온 메일들이 있어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허라는 건 알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박이니까 그러니까 네. 자기네들이 성함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 이거 아, 요거 가지고는 지금 헌 줄 몰랐다. 요건 좀 그렇고 요거 메일 아닙니까? 요거 그건 사장님이 근데 이거는 중요한 네. 게 아니고 이거는 보정 얘기니까 그 뒤에 이제 오버하고 우리는 네. 일반적인 얘기하고 그러니까 최종적인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해킹된 내용은 우리는 1월 25일 날 네. 얘들이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지적하고 그게 허가세가 됐건 말건 뒤에 얘기가 주고받은 게
우리는 경남원에 제가 알비에서 얘기해도 우리 경남원에 넣으라고 알았다 해놓고 예. 시기적으로 돈 넣기잖아. 그렇죠. 왜 그래 넣느냐 그게 이제 중요하지 또. 16년 10월 25일 이게 송장 남바고 예. 이게 16년 10월 25일 우리가 서류를 준 거예요. 네. 보낼 때 이게 다 세부시 가니까 네. 이거랑 패킹 리스트랑 같이 나가니 패킹 리스트에도 어차피 주소가 다 나와 있고 주소는 지금 뭐 주소는 지금 같은 거 그러니까 주소는 안 되겠고 전화번호 지금 다른 거는 전화번호밖에 없고 여기 그런 것도 웃긴 게 여기는 자기만 이메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왜 korea.com 걔를 신뢰를 주냐는 건 여기에 말 그대로 이게 만약에 잘못됐다면 메일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최종적으로 돈 주라고 한 거는 korea.com이거든요. 그 메일을 경찰이 메일 주소로 그 왜 그걸 메일 주소가 이걸 뭐 안 쓰는데 지금 여기서 실질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거기서 이것만 보고 알 수 있는 게 왜냐하면 그거를 얘기를 할 수 해야 되는 게 얘가 전화로 연락이 안 됐다고 두 번 언급된 게 있어요. 예. 우리랑 전화 연락이 안 됐다고 예. 하니까 아, 틀리다고 당연하지고 전화번호가 틀리는 그거는 오늘 메일 보고 알았어요. 우리가 예. 연락이 안 된 그거 이제 사고 난 후에 예. 우리가 박상무님이라는 예전에 근무했던 분한테 의뢰를 하니까 그쪽에서 박상무한테 메일을 보낸 거예요. 예. 이런데 연락이 아까 말한 것처럼 아까 제가 이거 한번 보라 했었잖아요. 예. 걔들의 입장 예. 이걸 한번 여보면 지금 얘들 거 내용을 보면 일자별로 그게 있다고요. 네. 이거를 이해를 하고 이거를 봐서 하면 이거에 대한 거를 얘들이 분명히 얘기할 거거든요. 예. 쟤들 저들 입장이니까 예. 그러니까 요거도 언급을 같이 하는 게 좋겠죠. 여기 있는 예. 부분을 예.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아까 제가 그래서 그걸 보라 한 거 걔들 입장에 그 내용 제시를 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 한 얘기 좀 다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거를 보라. 네, 맞습니다. 요게 제일 중요하겠네. 일단은 여기서 보낸 것들은 뭐 충분히 뭐 몇 자 안 되고 좀 다 봤고요. 요거를 좀 다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와이파이는 지금 연결 아예 안 되죠? 이게 우리 회사 게 밑에는 네. 있는데 요즘 회사관 저 화상 통화로 통화하지 않습니까? 화상 통화 설비 그거 와이파이 한번 잡아보세요. 뭐가 되는가? 예, 한번 잡아볼게요. 비번 아니 옆에 거는 옆에도 사람이 있으니까 예 우리가 뭐가 떠요 지금 SK 9387 938 네. 다시 7 SK로 뜨는 거 없어요 와이파이 SK 몇 개 나오는데요 SK 와이파이 724 그냥 걔 잡으세요 그럼 예 패스워드 은아 우리 와이파이 비번 좀 보고 지금 해줘. 아니 골로 와서 그냥 해줘. 와이파이 비번 좀 불러줄래? 1403 1403 00 000 333 333 네. 잠시만요. 홀드온 돼요? 잠시만요. 1403 000 333 그 와이파이 명칭이 예 맞아야 돼요? 예 잡힙니다. 떴습니다. 오케이. 알겠어. 예 감사합니다. 나도 지금 와이파이 되겠네. 네. 나도 잡히겠나? 집에 가면 또 반 변동해야 돼. 회사 위치는 여기가 어디냐? 알콤 말레이시아 뭐. 도시 위치는 알고 계십니까? 쿠알라룸푸르. 아. 쿠알라룸푸르 아니 근데 아이가 와산 지문 일단
저들이 1월 25일 날 네. 우리가 돈 안 보냈냐고 이제 해신에 보내고 나니까 1월 1월 25일 6시 13분에 네. 보냈어요. 1월 며칠이라고요? 1월 25일 6시 13분. 뭐라고 보냈습니까? 잠깐만요. 회신. 예. 1월 25일 PM 6시 13분 메일을 이제 시티뱅크로 돈을 보냈다. 그 내용이에요. 얘들이. 근데 여기에 첨부 파일이 있어요. 예. 메일 오고 간 거 보는 거. 예. 여기에 보고 우리가 해킹인지 알았는 거라요. 이걸 보고. 그러니까 아, 요... 고리아.com이랑 메일을 주고받은 게 있더라고. 발신자가. 아, 이 시점에서 우리는 알았지. 그전에는 13일 날부터는 기다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 보내 사고 난 후에 보낸 메일 한 여기 있어요. 이건 내가 아까 그랬어요. 이거 따로 보고. 네, 이건 다 읽어봐야 될 것 같네요. 일단은. 예, 네, 다 읽어봐. 찾아 다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고 난 후니까 1월 27일이고 얘들이 우리는 여기 보면 25일 날 메일 보낼 때 돈 달라고 이래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안아가지고. 네. 근데 얘가 CT로 보냈단 말이 이렇게 해신을 했어. 1월 25일 날. 네. 이거는 뭐 오후니까 우리는 26일 날 알았겠죠. 우리가 1월 25일 10시에 보냈단 말이에요. 네. 돈이 안 오니까. 네. 그리고 리플라이도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면 하기는 이때까지도 해킹인지 모르니까는 시티은행 그 아까 돈 보낸 걸 보내길래 경남은행에 알아보려면 MT 말한 거로 MT104 케이블카피 이때까지도 우린 해킹인지 몰랐는 거지. 이거를 달라 했어요. 시티은행 보낸 게. 이거는 뭡니까? 저 이건 잘 모르겠는데. 이게 뭐 전문 용어인 것 같은데 은행 간에 예. 뭐 하여튼 송금 영수증 비슷한 그런 건가 봐요. 예. 그 양식이 있는가 봐요. 공통적으로 쓰는 양식. 그거를 MT104 케이블카피라고 한대요. 이거를 줘야지 경남은행에서 확실히 이 사람들이 돈을 받았는지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알 수 있다 해서 우리가 이걸 언급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얘들이 무슨 소리냐 너들이 은행을 바꾸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어쩌고저쩌고 왔어요. 메일이 이거. 그리고 네. 여기에 이제 이 첨부 파일 있잖아요. 이게 이걸 보내온 거예요. 새벽에. 네. 이걸 보고 우리는 이제 해킹인 걸 안 거라요. 네. 알아 그 코리아점 그 뭐 컴. 그래서 해신은 어떻게 보냈냐면 여기에 보면 아 그 과장도 영어 잘하시네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냥 대충 보는 거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예. 회신을 보낸 거예요. 회신을 야 의전 얼굴에 치우지 뺏고 나나 그리고 얘는 뭐 그냥 역시인데 Deposit just waiting for 네, 그냥 기다리 13일 보낸다 했으니까 그냥 기다린 거고 보낸다 했으니까 그리고 얘가 뭐라고 했지? 얘기 보면은 그 연락처에 대한 게 언급이 온 거라 이거 이거는 저들한테 말할 필요는 없는데 왜 그렇게 안 했냐는 식으로 그죠? 네. 근데 여기에도 보면 그 연락 안 됐다는 게 두 번 그게 있어요. 이때도 25일 날 아까 말한 것처럼 네. 켈리가 이걸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네, 이거 다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다 읽어보고. 왜 못 알아먹었는지도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지는 뭐 해킹이 됐든 어쨌든 예. 뭐 중간에 뭐 걔들이 메일을 갔든 어쨌든 최종적인 건 어쨌든 13일 날 예. 12일 날 메일이 뭐 RBS 뱅크라는 혼선이 갔든 어쨌든 우리는 걔들이 보낸 걸 모르니까 예. 최종적으로 어쨌든 우리는 경남을 지시를 하지 않았냐. 그리고 너도 해신으로 경남으로 최종적으로 보내겠다고 아까 말한 것처럼 경남은행으로 보내겠다고 하지 않았냐.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다음 대신이 없으니까 기다리는 것밖에 없잖아. 이제 경남은 예. 기다린다고 해서 하도 안 오니까 일주일 있다가 예. 다음 주에 준다 했으니까. 예. 그러면은 13일 달력이 16, 20일 사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다음 기다리는 게 23일인데 왜 CT로 보냈는지 우리는 이해가 안 된다. RBS로 보냈는지 그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까지. 예, 고 아 뭐 그 이제 그거는 앞에 다 이해를 했고요. 지금 이제 메모를 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요거. 그러니까 요렇게. 예, 그 요게 필요했었는데 요거는 네. 지금 됐고요. 그 이 사람들이 왜 못 알아먹었는지는 요걸 좀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저기 말이야. 예. 법을 공부했으니까. 예.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약점은 물고 늘어지고 우리 불리한 거는
슬쩍 피해가고. 아 물론 그렇죠. 맞잖아. 예. 그래서 그거 이제 목표는 돈 받아내기 위한 거니까 장점을 약점을 집요하게 물고 들어가고 다운을 시키는 게 목표지. 네. 예. 그러니까 뭐 이유나 설명 듣는 거 그런 게 필요하나. 아까 얘기한 명백한 증거가 있잖아. 네. 예. 네가 번에 우리가 언급했을 때 RBS는 아이고 이것만 하라고 했고 니도 동의했고 보내지 않느냐. 그래 앞에 그래 우리가 뭐 몰랐고 뭐 이래 다 있다 치자. 예. 네가 손대라 해서 경영을 선택했고 네가 보내게 됐지 않느냐. 그럼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있느냐. 예. 네가 그렇지 않느냐. 그래놓고 왜 글로 보냈느냐. 그럼 우리 누구 책임이냐 이게. 네, 예, 요거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모르는 또 이제 또 그 어떤 뭐 뭐 니건이나 혹은 또 뭐 선배님 회사에서 뭔가를 또 뭐 잘못 알려준 부분이 있을 수 있는지 뭐가 잘못 알려줄게 뭐가 있는지 예, 읽어봐야죠 이제. 그러면 읽고 쭉 읽어보고요. 예, 한 이 지금 아직 시간이 좀 자, 말레이시아 현지 지금 쿠알라룸푸르 시간대는 11시 06분입니다. 제가 11시 30분까지 이걸 검토를 하고요. 06분. 예, 11시 30분에 이제 전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뭐 빨리 되면 늦게 굳이 그 시간 필요 없고 예. 하게 되면은 예. 전화 빨리 하는 게 좋다. 예. 그리고 요거 그리고 여기 저기 네. 저희 요거 아까 드린 대로 네. 저희는 이제 비용 처리 전부 네. 선물입니다. 네. 예. 저 손지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만약에 뭐 거기 저희가 이제 영수증이나 이런 거 끊어 드리는 거면은 상사 간 계약으로 해 가지고 12만 원이 되고요. 네. 회사 대 사인 관계이면 민사로 민사 거래가 되기 때문에 10만 원입니다. 네. 이때는 영수증 따로 발급 안 해드립니다. 경비 처리하려면 우리는 이걸로 가야 되는데. 네, 그럼 12만 원으로 해주세요. 예, 12만 원으로 입금 주시면 영수증을 제가 끊어다가 제가 이 길 갖다 드리겠습니다. 네, 예. 네, 계좌를 이쪽으로 넣는. 예, 그쪽으로. 예. 공산이 일로 가면 되나? 예, 그쪽입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예. 이것도 뭐 이보이스 돌려면. 저는 그럼 선배님 통화 시에 그 용어를 제 직책을 temporary manager라고 언급을 하겠습니다. temporary? 예, 임시 팀장으로 그렇게 예. 예. 그렇게 해야 뭐 거기서도 오케이. 예. 그 비관계자가 전화를 하면 이상하니까는요. 오케이.